그 양아들 그 네. 재명이네 마을에 네. 그분들이 게릴라식으로 각자 개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지 서로 아는 사람이 없다던데. 네, 당연합니다. 양아들도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혹시 재명이네 마을에 양아들 중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오히려 그것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만나서 담아봐잖아요. 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린 닿는 데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피 나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나와가지고 그런데 저거 봤어요. 그 지피에서 뭐 이상한 풍선 옷 입고 와 춤추는 사람들 엄청 힘들겠어요. 아니 그걸 둘러쓰고 두 시간씩 행을 춤을 추는데 네. 보통 정성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입어봤어요 공룡 옷을. 네. 너무 덥습니다. 네. 내부 온도가요. 네. 제가 여름 때 입어봤거든요. 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네. 거 있어. 근데 왜 이 옷을 입고 있나? 그만큼 민주당을 일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민주당을 좋아해서 가입을 했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 가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민주당 일하게 시켜보겠다라고 가입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은 이 50도 공룡 옷 절대 못 이깁니다.